원래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쇼핑을 진짜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디자이너분들은 보통 쇼핑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각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면 네. 무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거의 무력의 화신들이잖아요. 네. 무력의 화신들이고 네.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좀 디자이너스러우시긴 한데 자기가 이렇게 디자이너들끼리도 스타일이 네. 안 좋거나 네. 뭔가 이렇게 너무 올드하다 그러면 아. 은근히 약간 좀 아.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디자이너인데 뭐 가방 아무거나 들 수 없지. 뭐 디자이너인데 흰 셔츠 하나라도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없지. 구두 하나라도. 그러면 네. 진짜 이게 하나를 사더라도 일반인들의 몇 배의 가격을 그렇죠, 그렇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리 어답터. 네, 트렌디하게 또. 네, 그럼요. 뭐 하나를 쓰더라도 너 무슨 안드로이드 폰 쓰니? 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렇죠. 디자이너는 아이폰이지. 네. 근데 전 투자하면서 지금 안드로이드 쓰는데 회사 사람들 신기하게 와요. 아. 디자이너들이 왜 아이폰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엄청 그 돈을 팡팡팡 쓰던 벌면은 거의 다 쓰던 그 남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 내 안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에는 네. 거기에 더 집착을 했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있어 보이려고 네. 백화점 더 많이 드나들고 가방도 일부러 더 명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은 저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데 저 혼자 네. 괜히 찔리니까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네. 좋은 거 들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산이 네. 쌓이잖아요. 네. 자산이 커지잖아요. 이제 커졌죠. 네. 그러니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제 자체가 누가 나를 설사 무시한다 치더라도 저는 네. 그게 저한테 상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대충 입고 다녀도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이 절대 의식이 안 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 심지어 저는 되게 비싼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비싼 지역의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 되게 뭐 곱게 차려입고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때조차도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떨리긴 떨리는데 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나는 있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자신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결국은 부자들이 그렇게 검소하게 하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는 건 결국 그 자기 안에 내가 진짜 내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그거에서 나온 거 아니었을까? 저는 약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졸부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그렇게 안 꾸미는지를 네. 저는 제가 자산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은 막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거에 돈 절대 안 써요. 왜냐면은 네. 별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저 되게 의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했어요. 저는 특히 이제 화장품에 네. 엄청 집착을 해가지고 그그 네. 그 저기 뭐지 롯데 본점, 삼성 현대 본점, 진짜 네. 백화점 중에서도 시장통 같은 느낌 말고 진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백화점 있잖아요. 아, 본점. 거기에서 아 그런 게 있어요. 백화점도 아 백화점도 급이 달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명품을 많이 들여놓는 진짜로 네. 약간 그런 백화점들이 있고 네. 똑같이 롯데 백화점이라도 아, 네, 네. 그 어느 지역의 어느 백화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약간 동네 아줌마들이 약간 그냥 막 오는 도떼기 시장 같은 백화점이 있고 마른 롯데 백화점인데 그런 데가 있고 아, 그런 또 차이가 있구나. 아, 그거, 그 소비의 아, 클래스에 따라서 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네. 그때 백화점 구별하고 다니실 때는 월급에 한 얼마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금액을 안 밝히셔도 네네 되는데. 100%라고 하면 그 최소한의 그 전세값에 대응하는 딱 그 정도 남들이 적금하는 그 수준만 모으고 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그런 거 근데 백화점 가면 그런 그 되게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네. 메이크업을 풀로 다 해줘요. 아 백화점 가면? 네, 제가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풀로 백화점에서 메이크업 다 해주거든요. 네. 지금은 잘 안 해주더라고. 근데 저 옛날에 한참 소비할 때만 해도 다 해줬어요. 그러면 네. 아이섀도우 해주고 볼터치 해주고 립스틱 해주면 그게 이제 하나만 쓸 때는 별로 모르는데 이렇게 세트로 싹 다 맞춰서 해주면 다 네.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저 이거 다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그 30만원에서 40만원어치 되는 그거를 다 한 번에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에서는 저한테 호객 행위를 하는 거고, 저는 가서 거기서 대접받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게
되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거든요. 근데 제가 없을 때에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저의 그 소확행이자 삶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소비를 하면 백화점에서 계속 그 DM이 날아와요. 뭐라고 해요? 새로운 그게 뭐 런칭을 했고 뭐 했고 그리고 메이크업 쿠폰을 계속 보내주면서 아... 저한테 받으러 오라고. 왜 받으러 오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잠깐 해주고 저한테 30, 40만원 판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이렇게 우편물을 하면 백화점에서 오는 그 우편물이 이렇게 두껍게 쌓였어요. 서로 아... 오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샘플 같은 거 다 보내주고.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거기에 호갱처럼 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못 끊고. 근데 뭐 화장품만 소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네. 또 구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구두를 깔별로 사고 이렇게 디자인별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패션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발에 따라서 완성도가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저 잘 몰라요. 바지 핏과 바지 길이에 따라서 네. 운동화를 신느냐 뮬을 신느냐 아니면 힐을 신느냐가 그 분위기가 완전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신발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많아야 돼. 가방도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빅백을 네.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 작은 가방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렇게 네.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심플해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아... 그때 그 다채로운 거에 다 맞는 신발과 구두와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저는 네. 제가 이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웜톤과 쿨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핑크빛이 더 돌면은 네. 약간 붉은 밑에 돌면 약간 좀 일본인들이 같은 동양이라도 약간 쿨톤인데 그런 사람들 핑크가 더 잘 받아요 얼굴에. 아. 그리고 약간 한국 쪽은 약간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웜톤이라 그래. 따뜻한 웜톤이라 아, 네. 그래가지고 약간 오렌지 계를 잘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본인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얼굴에 화장 메이크업을 해야 되게 세련되게 잘 연출이 되는데 네. 저는 메이크업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웜톤 하고 싶을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웜톤으로 해가지고 웜톤으로 하고 쿨톤으로 하고 싶으면 쿨톤에 뭐 베이스를 다 사가지고 쿨톤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두 베이스라는 게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 이런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파운데이션도 핑크빛이 들어가는 쿨톤에 맞는 베이스가 있고 웜톤에 맞는 베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다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만 쓰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웜톤 쿨톤 다 구비를 해놓고 제가 그럼 이 웜톤 쿨톤에 따라서 네. 옷도 또 다르겠네요. 아 그럼요. 받는 게 다르죠. 아, 그 옷도 다르고 옷이 다른 거에 따라서 네. 신발도 다르겠네요. 그럼요. 다 다르죠. 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사님처럼 그 네. 블랙이 잘 받는 사람들은 보통 쿨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웜톤은 그 안 맞아. 근데 제가 만약에 블랙을 입고 싶으면 웜톤인데 블랙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쿨톤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베이스부터.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블랙을 입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남을 그렇게 의식을 했던 거는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남들한테 그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그 욕구 그거를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소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이제 그게 그 회사에서 이제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서 퇴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딱 되니까 퇴사 분위기. 예. 네, 네. 그때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돈을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아. 예. 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될 카드값 200만 원인데 네. 딱 월급 끊기면 카드값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만 원이 다음 달만 20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막 장기 할부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다달이 계속 아, 나가야 이걸 되는데 장기로 하셨구나. 아, 그럼요. 버는 건 정해져 있는데 소비가 엄청 컸으니까 6개월 해주세요. 3개월 해주세요. 그런 쌓인 게 있잖아요.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간 생활비 있잖아요. 네. 네. 카드값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뭐 그런 생활비들이 있는데 뭐 보험료 나가는 거 있죠.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그때 뭐 변액 유니버셜 뭐 그런 보험료 들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만 해도 뭐 한 달에 35만 원 나가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합해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당장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200 거의 300만 200만 원 넘는 그 돈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 두려움에 엄청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 2, 3개월 동안 실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 데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이는 30 중반으로 다른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하지. 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떨어지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지.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데 밖에 갈 수가 없고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고 막 정말 그때 그 공포가
근데 막 회사에 대한 그 배신감? 나는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다해서 일했는데.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네. 막 그때 그런 그 막 그런 모든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공포와 불안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그때 정말 날마다 술을 정말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 끝나면 네. 사람들을 만나서 먹은 게 아니고 저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술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심지어는 혼자 술집에 가가지고 혼자 술집에서 술을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집까지 걸어 들어가고 한 번은 심지어 이제 동네에서 동네 낙지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혼자 착한 이제, 낙지 아니요 낙지 한 마리 김명자 낙지 마당이라고 아, 네. 거기에서 혼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네. 이제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지를 시킨 다음에 여기 막걸리 두 병 주세요.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거기 사람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네. 여자분이 대단하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막걸리 많이 먹어서 혼자 와가지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아,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가 네. 아 네 네 그러면서 막걸리를 네. 계속 이렇게 마셨어요. 막 이렇게 막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이 하늘을 원망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 막 이러면서. 그 언제부터 네. 마음이 편하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네. 해서 지금 뭐냐면 소비는 그대로인데 네. 술값값이 플러스 된 상황이잖아요. 네. 회사가 더 불안한데 네, 네. 소비 플러스 네. 술값 플러스 낙지값. 네. 그러니까 더 낙지값.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소비가 더 늘어난 네. 상황인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자산을 모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 건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첫 투자를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을 살려고 했는데 투자서를 읽고 네. 월급쟁이가 이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어쨌든 좀 그런 얘기는 좀 네. 이제 좀 그렇긴 하는데 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해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2천만 처음에 네네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모으지? 당장 지금 돈이 네. 이제 그런데 그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그 전세 만기 시점이 돌아올 때여 가지고 네. 그때 전세금을 보니까 좀 오를 거 이제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금처럼 이제 전세금을 모으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전세가 오를 걸 대비해서 네, 그것만 모으고 있었거든요. 네. 2년 동안 계속 네. 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모아서 전세금 올려주고 2년 동안 모아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그러니까 그랬었죠. 왜냐면 저는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은 데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아. 거주지에 대해서 집착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또 꼴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출은 받는 거 아니야? 아, 대출을 안 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있잖아요. 네네. 대출은 받는 거 아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 다 하고 네. 그런 거에서 저희가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출은 받는 거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 그럼 전세를 풀 현금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동안 네 이제 좀 그렇게 했던 거죠. 아 그래도 많이 모으셨네요. 이제 아니 많이는 아니고 거기에 네. 제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은 네. 좀 이제 사실 약간 애매한 월세처럼 해가지고 또 네. 충당해가지고 이제 내고 있었는데 아, 반전세?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근데 그래도 더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제 그 최후의 그걸로 전세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투자 당장 할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 전세금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전세금 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지금 있는 돈으로 내가 투자를 시작을 해야겠다. 아. 네, 처음에는 저는 2천만 원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가능했던 선택이네요. 조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쵸, 회사에 전세자금 네. 대출이 있을 정도면 그래도 아니 근데 이자가 워낙에 사실 지금도 싸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전세자금 대출 지금은 좀 막히긴 했는데 네. 그때에는 그 전세자금 자기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자금에서 돈을 빼서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케이스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2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책을 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소액으로 투자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게 제가 돈을 모아오셨던 비결이었어요. 이 책에도 적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는 2천만 원 이꼬르 아파트 한 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억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 1억도 모으기 힘든데 네. 일반적인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뇌구조는 네. 아파트 하면 너덕 근데 이제 네.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뇌구조가 바뀌어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2천만 원 이꼬르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저한테 프레임을 제가 세우고 네.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난 2천만 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모으는 거는 제가 목표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냥 버는 족족 이제 그 소비로 나가던 돈이 네. 다 저축을 했어요. 소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니까 네. 갑자기 돈이 막 생기는구나. 네, 그거를 완전히 거의 투자에 할부는 거의 어떻게 하셨어요? 몰빵했어요. 할부들은 쌓여. 할부들을 그것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비 자체를 거의 안 하면서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장기 할부를 하나씩 거... 죽여가기 시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갚았었고요. 할부를. 네, 할부를 했었고 근데 네. 할부가 이제 소비를 안 한다면 어릴 시점부터 이제 줄어들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렇죠. 근데 줄어든 만큼 이제 다 저축. 줄어든 만큼 다 완전 거의. 몰빵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 쇼핑의 상대가 바뀌었, 대상이 바뀌었어요. 쇼핑의 대상이 비싼 크고 비싼 아파트로 바뀐 것뿐이에요. 아. 근데 대신 이제 자산을 사게 된 거죠, 자산을. 네. 네. 자산을 그 다음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거구나. 네네. 근데 이제 네. 제가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2015년? 2016년. 15년, 16년. 네. 제가 첫 투자를 15년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15년 말. 네. 그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간 거는 16년도부터 아. 이제 진짜 작정하고 모으니까 2천만 원은 진짜로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일반 서적에 나와 있는 그 뭐 돈을 이렇게 해서 뭐 모아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랑 안 맞아서 전 그거 못 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일반 뭐, 책에는 뭐라고 나와요? 뭐 이거 아껴라,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금 통장 이렇게 나누고 무슨 통장 나누고 통장 돌리기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가. 그럼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꼬르 아파트라는 네. 그런 프레임 자체가 너무 명확하니까 네. 이거는 네. 있잖아요. 내가 목표 자체 이게 뭔가 되게 불투명하면은 네.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네. 아파트 한 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냥 모은 거예요. 제어가 네. 그러니까 쇼핑 쪽에 관심이 아예 안 생겨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력이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네. 그 전에 소비재를 사다가 이제 자산을 사게 됐잖아요. 사게 되는 걸로 네. 무료의 대상이 바뀌면서. 네, 이게 되게 이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부동산을 네. 쇼핑이냐라고 표현하면 되게 네. 애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쇼핑 대상이 진짜 바뀐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돈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한 채 생길 때부터 어떤 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게 그 없었을 때와 아파트 한 채를 가졌을 때의 마음 상태가 엄청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 자신감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 눈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빨리 2천만 원을 빨리 모아서 다음 투자를 이어가야 해. 난 또 이거 모아서 다음 또 투자, 그러니까 다음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두를 진열하고 가방을 진열했다면 지금은 네. 이제 그 뭐죠? 등기권리증. 네, 등기권리증을 모아가는. 등기권리증을 보면서 네.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거 아시죠? 옷 안 사도 배부르고 신발 구두 안 사도 화장품 안 사도 저는 진짜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옛날에 그렇게 살던 나에서 이렇게 네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바뀐 분들은 네. 리스크가 없는 게 뭐냐면 네. 어차피 발라서 사라질 돈이었어요. 네, 그게 내가 입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비싼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이렇게 핸드크림 이런 것도 싼 거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또 디자이너들은 브랜드에 엄청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써서 달아 없어질 소비재에다 쓸 네. 돈이었는데 그냥 그게 네. 자산에 갔으니까 이게 네. 뭐 떨어져도 어차피 네, 네. 나는 어차피 날아갈 네, 돈이었는데 네, 네, 네. 원래 다 갚아야 될 네, 돈이었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네. 저처럼 비슷하게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한테 보여,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거 네. 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자기 그 자존감이라든지 네. 조금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더 겉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좀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방어 기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화려하게 함으로써 약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자기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고 자기 네. 스스로를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여지는 거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네.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 뭐 이런 거 많이 여자분들 특히 가방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 게 다 네, 남한테 꿀리기 싫은 여자들 딱 보면 아니까 브랜드 거기서 거의 다 똑같이 생겼지만 알죠. 그렇죠. 네.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럼요. 네. 엄청 똑같이 생겼지만은 저희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각적으로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저 순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거든요. 견적이 나와요. 네. 정확한 견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원단부터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원단? 브랜드는 안 바뀌었어도 아 저... 원단을 봐요? 와. 아, 그럼요. 가죽 퀄리티 원단, 옷은 원단, 가죽 퀄리티, 메이크업은 네. 저 사람이 메이크업을 많이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리고 피부 관리 그런 상태가 한 방에 스캔이 쫙 되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럼 그걸로 네.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구나. 이제 특히 좀 그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아. 그 내면이 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 겉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디자이너들의 그런 시선도 완전히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었고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네. 다시 회사에 일을 하게 됐지만 그때도 원래 그 회사 하나가 전부인 줄 알았을 때는 회사 하는 일만한테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지냐에 따라서 네. 엄청 그 회사에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내 자존감이었었거든요. 아.